네, 시작할게요. 오늘 13페이지 수질 생물학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시면 1번에 다음 중 화학 합성을 하는 종속 영양계 미생물의 에너지원과 탄소원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미생물 분류 잘 해놓으시고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원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주로 유기탄소 에서 얻냐 아니면 무기탄소에서 얻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기탄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 중탄산이온, 탄산이온 같은데 이런 무기탄소에서 탄소원을 얻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기물, 유기물의 상태에서 탄소를 얻는 그런 미생물들도 있죠. 그러니까 유기탄소는 유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기탄소는 CO2나 중탄산이온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기탄소에서 얻는 애들은 누구라고 그러죠? 종속영양계? 종속 영양계 미생물이라고 하고 헤테로트로프 마이크롭스라고 하는데요. 헤테로까지만 암기를 해놓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무기탄소 같은 경우에는 독립영양계 그리고 오토트로프 마이크롭스라고 해가지고 오토까지만 암기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종속영양계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타가영양계라고도 하니까 알아두시고 독립영양계는 자가영양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류해서 알아두시고요. 에너지원 에너지원은 빛에서부터 얻는 광영양계 미생물 있죠? 그래서 광영양계 미생물 포토트로프 마이크롭스 그 다음에 어떤 화학반응 같은 거, 산화환원반응 같은 화학반응 얘는 화학영양계 미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케모트로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헤테로, 오토, 포토케모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영어로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분류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 볼까요? 화학합성을 한대요. 그 화학합성이라는 것은 무슨 영양계? 화학영양계를 찾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종속영양계 미생물의 에너지원과 탄소원을 찾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종속영양계 에너지원은 유기탄소겠죠? 그쵸? 그러면 유기탄소의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맞죠? 종속영양계 미생물이면서 화학영양계 미생물이니까 유기물의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만약에 독립영양계 미생물, 독립영양계 미생물이고 화학합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무기물과 무기탄소에 해당하는 CO2 그렇게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박테리아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사실은 여기 수질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으로 나오는 지금까지 출제된 비중은 2번, 3번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비중은 1번 같이 이렇게 미생물의 분류 같은 것들은 자주 출제가 되는데 2, 3번은 박테리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으셨던 균류라든지 펀지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원생동물, 후생동물, 그 다음에 조류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들을 조금 알아두시고 기억해 놓으시라고 써놓은 거니까 2번, 3번은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박테리아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박테리아, 균류, 조류, 원생 동물, 후생 동물이라고 동물자가 붙은 것만 제외하고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식물로서 용해되어 있는,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유기물을 섭취를 하는 미생물이고요. 단세포 생물로서 막대기, 막대기 모양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구균이라고 하죠. 아, 강균이라고 하죠. 아니, 제가 막대기라고 그랬죠? 간균, 그 다음에 공 모양이다 그럼 구균, 그 다음에 나선 모양이다 그러면 나선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형태학적인 어떤 분류로 보면은 구균, 간균, 나선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보시면 질소 함유율이 균류에 비해서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화학 조성식은 COH8O2N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거는 조류죠. 그쵸? 그래서 분자량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좋을 거는 일단 박테리아는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류,
LG라고 하는 거 COH8O2N. 그래서 마지막 4번 보기에 있는 그 COH8O2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류의 분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류의 화학적인 조성식은 이렇게 된다. 균류 같은 경우에는 C10H17O6N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균류는 아니죠. 그래서 화학적 조성식이 다르고, 그럼 3번 지문 한번 볼까요? 질소 함유율이라고 했어요. 질소 함유율